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자기만 어떻게 죽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문제죠. 예. 뒤질라면 혼자 뒤질까. 약간 그 얘기가 그러니까, 가장 잘 맞는 게 음주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걸린 걸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애초에 할 생각도 말아야죠.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대리운전이 뭐 한 30분 술 먹고 나오면 그 유리창에 한 50개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 붙어 있죠. 네. 막 와이퍼로 닦아야 됩니다. 그쵸, 예.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셔서 네. 과감하게 전화를 거십시오. 부르시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게 네. 술을 마시는 게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잘 불러요. 맞아요. 아, 잘 부르는데 과음을 하고 다음 날 자고 일찍 일어나자 충분히 못 자고 네. 그러면 그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운전대를 잡게 되면은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고 많죠. 예. 많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그게 진짜 음주운전을 예. 잘 피하는 길이 아닌가 그 예. 생각이 듭니다. 뭐 피로회복제도 좀 드시고 해장국도 먹어도 네네네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시간이 충분히 경과 안 했으면 음주입니다. 네. 전날 예. 과음을 했다 싶으면은 다음날 출근길은 뭐 택시나 뭐 아니면 대중교통 하면 되죠. 뭐. 네, 이용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어저께 좀 먹었는데 네. 네. 과도하게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적된 피로와 함께 그 양주, 소주, 맥주가 차례로 들어오면 네. 인간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동물은 떡이 안 되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누군가 저를 깨워서. 데리러 와서 깨워서 여기까지 데려다준 그 뭐, 아름다운 그렇죠. 그런 출근길을 네. 네. 어떻게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잘 와서 잘 깨고 이제 리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남아 있어요. 예, 기가 네, 예, 살짝 남아 있는데 네. 여러분들 하여튼 그 만취할 때까지 술을 드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까지 조심하시는 걸로. 이게 맥주 색깔인데요. 야, 또 막 보니까 또 샴페인 막, 색. 요건 예. 노브는 샴페인 색깔이고요. 어떻게 먹었던 그 발렌이 생겨나 발렌. 아, 네. 몇 년산? 21년산. 괜찮죠. 그 정도 먹으면. 그 정도 먹으면. 그것만 딱 먹었더니. 그것만 딱 드시지. 그것만 딱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렇죠. 이거 아주 좋네요. 네,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2017 깁슨 US의 2017 레스폴 트리뷰트 T 가격은. 이게 가격이 107만 원이잖아요. 하하. 이게 그러니까 페이디드를 계승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대의 메이드 인 USA 깁슨은 요새 찾아볼 만한 모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LPJ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네. 그게 LPJ 그리고 또 SGJ 삼각지 뭐 이런, 거, 뭐 네, 이런 모델들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100만 원대 초반에 USA 레스포를 느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그 진짜? 적통을 계승하는 그런 모델이 나왔네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예. 탑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제먹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가 1.695인치의 깁슨 특유의 네, 그 너트 너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테크토이드, 지판 공률 12인치, 프레스 22프레, 스케일 24.75인치 역시나 깁슨 스타일의 스케일 길이고요. 픽업은 490R, 490T. 오, 네. 그냥 깁슨이네요. 그렇습니다. 498T가 아니고 490T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투볼륨 투톤의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알루미늄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만듦새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메이플도 잘 올라갔고요. 이게 만듦새를 보면은 네. 좀 가격이 더 나가 보이는데 네. 이게 저런 것 같아요. 막 깁슨에서 특수하게 나온 거 있죠. 네네네네. 뭐 메이플렉입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마호가니네요. 야, 잘 만들었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재볼까요? 네, 신청 한번 해볼게요. 좀 뽑아주시죠. 예. 무겁네요. 많이 먹었습니다. 99? 98? 98.5? 99로 봐야 되겠습니다. 99. 이누 씨는 이거를 재시고요. 네. 저는 골드 탑이 아닌 내추럴 탑을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재서 네, 각자 가까운 쪽이 사람? 이기는 걸로. 네. 둘 다 무거워요. 야. 어이구.
아, 야, 무거워. 아니야, 더 나갈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자, 저는 요거를 했고요. 4.07? 네, 무게 몇대 몇? 네, 3.74. 뭐 네. 몇대 몇까지는 이거 제곱부터 올려보겠습니다. 3.74인데 비슷하거든요, 지금 기조가. 3.6. 아, 선생님이 맞추셨겠네요. 아니, 이거 또뭐 혹시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더 너무 무거운 거 무거워서. 예. 어? 난 140g 차이 났고요. 저는요, 저는 140g 차이 나는데, 제가? 나도 140g 차이 어, 나요. 진짜요? 선생님, 140g 차이 나세요? 여기서 봐봐. 몇이었냐? 3.6이고 정확하게 내가 74니까 140g 차이 140g 나시고. 93이니까 140g 차이 나. 대박. 도인이 다 돼가고. 와, 140g씩 둘다 예, 차이가 기가 났네요. 네, 막히네요.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럴 수도 있네요. 자, 이제 네. 옆에. 옆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45요. 뭐 깁슨의 일반적인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80 뭐. 그렇게 안 나가네요. 70, 77이요. 77. 네, 4577.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사이즈가 아니네요. 이게 프론트 픽업이고요. 펜더 클린톤이고요. 100만 원 초반의 깁슨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이고, 똘마. 괜찮은데? 마샬이고요. 기름지네요. 되게 100만 원 기름지네. 초반인데. 가운데 어우 왜 이렇게 탄탄한 허허 참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거 팬더 게인이고요. 야, 사운드가 100만 원대 초반에 그 이런 예전에 뭐 기타를 SGJ도 그렇고 뭐 LPGA도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이 가격대의 기타를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왕 만들 거면은 이 가격대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걸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건 내추럴인데요. 야, 네. 요거 이쁘다. 내추럴이 색상은 좀더 이쁜 것 같네요. 그래도 골드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근데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뭐 될지 모르겠어요. 다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서두르셔야 될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앰프를 두 개를 써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샬로, 예. 로, 네. 그러면 E 마이너로 한번. 예.
이렇게 반주에 묻혀서 들어봤습니다. 많이 좋다. 네. 팍팍 뚫고 잘 튀어나오네요. 좀 단단한 거 원하시는 분은 요 골드탑 드시고요. 이것도 메이플탑이긴 메이플탑이니까 그나마 한 3% 부드러운 소리 원하시면 말랑말랑한 거 네, 요걸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쁘다.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은 만약에 두 버전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버전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줄게 이러면 뭐 고르시겠어요? 요거 골드탑. 예, 좀 단단한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내추럴. 내추럴. 예, 네. 그러네요. 여기서 또 취향이. 네. 아 이쁘긴 이게 이쁜데. 너무 그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네. 그라데이션된 저런 느낌, 디자인적인 느낌도 아주 좋고. 네, 뭐 아시죠? 이제 2017년도에는 이거 뭐 리듬 트랩을 써 있는 그 패널이 없어졌고. 네네네네. 그밖에 뭐 이건 트리뷰트니까 당연히 저거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마감은 없고요. 네. 뭐 바인딩을 했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렇습니다. 고급스러울 수가 없는 가격이죠. 예. 깁슨에서는 107만 원에 USA 깁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리를 한 건데. 오히려 그 가격대를 애매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엄청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좀 예. 이 정도면 니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자신감도 예.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웬 오랜만에 좀 깁슨다운 기타 치네요. 네. 싸고. 예.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낼 때 가격은 3분의 1. 근데 예. 퀄리티는 반 이상으로 맞추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레디셔널 같이 너무 깊은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조금 너무 빠다야, 너무 이질 좀 이질감이라 그래야 되겠죠. 너무 느끼해요. 이 정도로 좀 푸들푸들하게. 약간 라이트하게 예. 네. 접근한 버전이 오히려 더 예. 우리 감성에 맞지 않느냐.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107만 원짜리 깁슨, 오랜만에 반가운 깁슨 2017 레스폴 트리뷰트 T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하죠, 좀 있으면. 네네. 그래서 이제 5월 9일이죠. 서울 선거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 알게 되죠. 아 참 누구를 뽑을까도 걱정이지만 세상에는 거짓말을 안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술. 마샤램프 레스폴입니다. 술 마샤램프 레스폴. 거짓말을 안 하죠. 버즈비의 명언 중에 하나만 남겠네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은 술 마샤램프 레스폴. 네. 한번 또 써먹을 수 있겠네요. 술 마샤램프 스트라토캐스터. 뭐 이러시고. 아, 네. 어쨌든 써먹을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써먹을 수 있겠네요. 야, 괜찮은 또 명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디드 허니버스. 스타팅 골드보다는 페이디드 허니버스트 이름이 참 이쁘네요. 네, 이름... 페이디드 되면서 허니로 버스트를 딱 한 그런 느낌. 꿀을 발라놨던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아... 꿀에 튀겼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허니버스트 색상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야, 색상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네네네. 소리의 경도가 조금 이제 높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렇게 LPGA가 그리운 그때 네. 스치는 바람으로 다시 네. 한번 돌아온 LPGA보다도 잘 만들었어요. 네, 트리뷰트 T 모델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서둘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스치는 바람처럼 물량이 들어왔다 쓱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가죠. 네, 그래서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서둘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점수를 요거 이게 페이디드 골드고요. 이게 페이디드 허니버스트 페이디드 허니버스트 네 되겠습니다. 자 소주전 액면 네 몇 그간 저는 페이디드 골드 9.5 페이디드 허니버스트 9.0 네 저는 통합 9.0 그럼 9.0 9.0으로 할까요? 9.0 네, 9.0으로 하면 되겠네. 페이디드 네. 허니버스트로 가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9.0. 네, 선생님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지금 두 개 다 주셨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타였죠. 이거 세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빨리 사세요. 세일까지 기다리면 이미 물량이 없을 겁니다. 물량이 없죠. 네. 뭐 이걸 그리고 세일해봤자 얼마까지 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미 세일이 된 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 10% 하고요.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100만 원대 밑으로 과연 거의, 떨어질지 거의 그건... 환율까지 따지면 글로벌 최저가에 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다가 물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 깁슨 새로운 시리즈요? 예. 2017년형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어버드 스튜디오 T거든요. 저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원래 파이어버드가 메탈 기타가 아니잖아요. 블루스 기타리죠. 네. 근데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할 파이어버드는 이게 어떤 성향일지 네.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파이어버드하고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에 시청을 꼭 해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파이어버드 스튜디오 T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